키별 반주 A 마이너 네, 안녕하세요. 인기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타릭 10번째. 기타릭을 한 100개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번엔 10번째인데 하강하는 마이너 코드 진행에 따른 코드 연주. 반주 파일과 코드별 반주가 다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전에서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건데, 이 너라는 노래를 예를 들었어요. 특히 라틴 음악에서는 하강하는 그런 코드 진행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A마이너에서 하이 코드로 잡아야 느낄 수 있죠. A마이너에서 G, F, E7.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옛날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코드 진행이 많다는 얘기죠. Eye of the Tiger도 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이렇게 흘러가고 자또 E마이너 우리가 많이 쓰는 키는 A마이너 다음에 E마이너죠 E마이너도 하이 코드로 잡게 되면 E마이너 낙엽 치던 그 숲속에 D 파란 바닷가에 C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게 B7으로 낙엽 치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이걸 D마이너라면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코드 톤 중에서 이렇게 코드를 따라서 이번에는 하강하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탑을 보시면 요게 이제 요 삼각형이 A마이너의 애드립 자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탑을 보시면 새끼손가락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 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는데 이렇게도 쓴다는 얘기죠. 이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삼각형의 모양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요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요렇게 G를 쓰고, F, E7일 때는 하모닉 마이너를 이용해서 7도를 샤프하게 되죠. 이건데,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렇게 땡겨서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하자면, 이거는
그 기타 리그를 하실 때는 너무 스케일에 연연하지 말고 이 형태를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손 동작 위주로 운지를 외운다고 생각하고 그 운지 연습을 다양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A 마이너. 요거는 이제 타브에 없는데, 타브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실전에선 이렇게 땡겨서 다시 A 마이너의 블록으로 올수 있게. 요번에 한 번씩만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A 마이너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요번에는 E마이너로 갔을 때는 A마이너 자리에서 요 3번 줄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렇게 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을 쓸 거니까 손이 4개가 필요하니까 약지로 루트를 잡고 새끼손가락부터 아까처럼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E마이너 자리잖아요. 아까 A마이너 때잘 해놓으셨으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느낌 아까하고 운지가 똑같죠? 여기가 E마이너의 애드립 자리라는 거죠. 이런 걸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그냥 타브를 있는 그대로 C B7 E마이너 D C B7. 자, 반주 맞춰서 E 마이너 하나 둘셋넷 자, 그런 다음에 이제 D마이너는 자리가 똑같죠? 그 자리가 똑같은 게 운지가 여기가 미였으니까 D로 가니까 아니 여기가 미였으니까 D로 가니까 지금 여기서 하니까 새끼손가락을 이 8번에 갖고 와서 그러면 D마이너 자리로 온 거죠. 요거에 대한 1, 2, 3번 줄이잖아요. 저희가 많이 했던 개방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좀 자리가 바뀔 뿐이지. 자, D마이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통해서 그 코드당 릭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하강하는 느낌으로 따라가는 게 애드립에서 되게 멋있어요. 코드의 보이싱을 따라서 운지의 보이싱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연습해 보시고 아까처럼 노래에 맞춰서 이제 해보시는 연습을 한번 하게 되시는 거죠. 키별 반주 A마이너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나 겹치던 그 숲 속에 파란 바람 아래 떨리는 잡아놓던 연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식으로 코드별로도 한번 해보시고, 코드별 할 때는 제가 한마디 하나씩, 그 다음에 노래할 때는 너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코드 두 마디당 이제 솔로를 계속해서, 그게 한마디의 코드가 하나냐 두 마디의 코드가 하나냐 요거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연습을 한번 타브도 보시고 반주 파일을 꼭 틀어놓고 그게 반주에 맞춰서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10번째였고 또 다음주에 11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비 오는데 기타 연습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윤기쌤이었습니다.